안녕하세요.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더해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입니다. 여러분, 그림 뭘로 그리시나요? 대부분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샤프 많이 사용하실 거고 아니면 이런 연필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림 좀 그린다 하시는 분들은 볼펜이나 이런 라이너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죠. 이번엔 고2 학생님이랑 고현성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바로 선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게다가 펜을 잘 쓰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선만 잘 써도 그림 굉장히 잘 그려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 중에서는 이쁜 선 쓰는 방법을 잘 아는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 그림 그리는데 이쁘게 선을 쓰는 게 습관이 된 학생들이죠. 아주 부러운 능력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크로키 하는데 선을 진짜 못 써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선을 예쁘게 쓰려고 하냐, 써보이게 쓰려고 하냐 등등 선 연습을 좀 해서 선을 잘 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선을 잘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그린 댓글에 선을 잘 쓴다는 내용을 달아주셔서 용기 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번 영상은 선 잘 쓰는 법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 잘 쓰는 방법 첫 번째, 털선 쓰지 않는 법, 선 잘 쓰는 방법 두 번째, 선 강약 주는 법, 선 잘 쓰는 방법 세 번째, 펜으로 필압 주는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털선 쓰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 다 털선이라는 걸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잘금손님들도 다 털선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 털선을 쓰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의 예쁜 선을 쓰고 있는 것이죠. 털선은 손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면서 물체의 외형을 잡기 위해 쓰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털선을 왜 쓰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그어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여러 번을 긋는 걸까요? 이상하죠? 두 번째 이유, 그림의 정돈이 안 되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은 명료하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시 미술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수많은 그림이 깔리고 그 중에서 제 그림이 눈에 띄어야 하는데 그림의 정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이유, 손목이 아작납니다. 여러분, 털선, 손목을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쓰는 선이라고 했죠. 아까 첫 번째 이유랑 조금 겹치는데 어깨와 팔을 이용해서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선을 쓰면 굳이 손목을 여러 번 쓰지 않아도 선을 그릴 수 있고 또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겠죠. 20번 움직일 거 한 번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손목은 소중하니까 보호해 줍시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털선은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일부러 거친 느낌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나 털 묘사 등 내가 의도적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의도적인 게 아닌데 나오는 거라면 죽탱. 선 잘 쓰는 법 두 번째, 선 강약 주는 방법입니다. 선을 어디를 강하게 써야 하고 약하게 써야 하는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기준을 가졌지만 일반적으로 어둠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또 접히는 부분, 가장 깊은 공간에 있는 부분을 강하게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옷주름을 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겨드랑이나 가랑이, 무릎 뒤 이런 부분이 몸에서 가장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반대로 빛을 받는 부분들이나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들을 약하게 잡아줍니다. 선의 강약은 어떻게 주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손목에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면 선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힘을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보이시죠? 예전엔 미술학원 처음에 가면 했던 게 선 연습이었어요. 사절지를 기준으로 가로 직선, 세로 직선, 힘 줬다 뺐다, 뭐 끊어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곡선으로 쓰기도 하고 등등. 대학생 때도 수업 때 가끔 하는데 이거 가끔 하면 진짜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도 차분해지는 명상법이기도 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재밌어요.
내키시면 한번 해보세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선 잘 쓰는 법 세 번째, 펜 쓰는 법입니다. 외형만 따는 선과 펜에 강약을 쳐서 깊이까지 준 선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린 건데 하나는 외형만 딴 선이고 다른 하나는 깊이까지 표현을 한 선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렸던 작업물이 훨씬 더 깊이감 있고 볼 게 많고 풍성하죠? 선에 강약을 쳐서 가장 깊은 부분은 더욱 진하게 잡아주고 펜으로 명암도 넣어준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으로 명암 잡을 때 방향대로 선 쓰면 그림이 훨씬 입체적이 되거든요. 물체가 어떻게 꺾여 있는지 어떤 구조로 생겨 있을지를 예상하고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곳에 명암을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부분으로 명암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넣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방향대로 명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선을 일정하게 넣어서 쌓아가지고 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게, 나중에는 짧게. 얇은 선을 스치듯 쓰는 게 아니라 선을 일정하게 쓰면서 하나의 면으로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선을 잘 쓰는 방법 세 가지, 털선 쓰지 않는 법, 선 강약 주는 법, 펜 쓰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털선을 쓰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선 연습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어깨와 팔로 선을 쓰는 습관과 선에 강약을 주거나 일정하게 선을 쓰는 걸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립시다. 여러분 아까 이 영상 댓글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더해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